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족은 아이들에게 온 우주죠. 또 행복한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자존감이라는 평생 식지 않을 에너지원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마치 아이언맨의 가슴에 박힌 소형 핵 원자로처럼 말이죠. 이런 감정들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가정은 지옥이 되고 가족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와 고통의 뿌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 완벽한 부모도 없다지만 폭력적인 부모, 냉혹한 부모, 냉소적인 부모, 맨날 싸움으로 날새는 부모,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부모는 죽은 후에도 감정 귀신이 되어 자식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감정 귀신 때문에 평생 아파하며 사는 인생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데 손주를 품에 안은 나이에 이르러서까지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 부모는 어린 날을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걸까? 그땐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를 어린 나이였는데 말입니다. 그 조망만한 아이를 어디 때릴 때가 있습니까? 또 모질게 할 구석이 대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한참 됐고 부모님들은 힘도 빠졌으니 이제라도 물어보면 모질게 했던 말과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할까요? 아마 부모에게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물어본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거부하는 부모와 또 다른 언쟁으로 더 깊은 상처만 입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녀의 항의에 부모가 반발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나마 지금까지 대충 봉합되어 왔던 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또 부모가 반발하고 화내면서 내뱉은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 표정에서 트라우마는 급속도로 활성화됩니다. 학대받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 버린 것처럼 과거의 상처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봤던 그 얼굴, 그 상처, 그 말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성찰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짧았고 어린 시절부터 먹고 사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볼 방법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부모의 내면도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상태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러 자식들을 힘겹게 길러냈기에 자기 본인에게 비롯된 자식의 상처를 품어줄 여유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냥 애가 애를 낳고 무작정 키운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 머리로 이해한들 부모가 준 상처가 가셔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심하게 상처받은 어린 자아가 여전히 웅크리고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어린 시절 경험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무의식에서 탁 튀어나와 상처가 도지고 심장은 몽둥이질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에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어린 시절 듣던 화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떠올라 거의 반사적으로 심장이 몽둥이질을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 중에 유난히 발걸음 소리가 크고 또 저희 집 마룻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주 잘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돌아오는 휴가 때가 되면 저는 몇 번씩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부모 감정 귀신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귀신이 되어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상처 입었던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순간 또 아픔이 새록새록 떠올리는 순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상처가 일순간 확 하고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부모 감정 귀신인 겁니다. 부모 감정 귀신 때문에 평생 아파하며 사는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부모를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생을 괴롭힌 그 결핍감과 낮은 자존감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너무 한심하다거나 비하하는 일은 이제 그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 감정 귀신은 좀 극복해 보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